저는 사드가 배치된 지역 경북 성주에 사는 김정숙입니다. 21살 때 성주로 시집와 참외 농사를 지으며 평범한 주부로 아내로 엄마로 살아온 지 올해로 30년이 되었습니다. 30년을 뜨거운 하우스 안에서 참외 농사를 지으며 이제쯤 두 자식 반듯하게 키우고 내 삶을 살겠구나 싶을 때 사드라는 괴물이 찾아왔습니다. 2016년 7월 13일부터 한동안 저는 30년을 이루어온 모든 것들이 물거품이 되는 것 같은 생각에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힘이 들었고 그날부터 매일을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촛불을 들고 있습니다. 광화문에서 성주에서 열심히 촛불을 들다 보니 김정숙 여사님은 영부인이 되셨고 저 김정숙은 영화배우가 되었네요. 우리가 투쟁해온 날들이 고스란히 영화에 담겨져 있는 것을 보니 마음이 뭉클하더군요. 그 영화가 6월 20일 전국으로 개봉을 하였습니다. 파란 나비 효과. 다큐멘터리 영화에는 문재인 대통령님과 여사님이 알고자 하는 국민의 삶이 담겨져 있습니다. 성주에 사는 국민이 지난 1년을 어떻게 투쟁해왔는지, 어떤 마음으로 살아왔고 오늘을 살아가는지 공감할 수 있는 영화입니다. 대통령님, 김정숙 여사님, 꼭 영화 꼭 보시고 국민의 삶에서 함께하는 국민을 위한 정치 해주십시오. 든든한 국민 백 믿고 용감한 외교 부탁드립니다. 늘 건강하십시오.